오늘은 에스더 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모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있어 빛을 바라고 있었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빛이 나는 모세의 얼굴에 집중하는 것을 보고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린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율법주의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오늘날에도 그 율법주의에 가려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자기에게 덮여져 있던 그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은 바로 율법주의와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말씀을 통해서 이 수건이 벗겨지고 율법의 법이 아닌 복음의 법으로 이 말씀을 읽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더 5장 1절 말씀.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의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의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제3일에 에스더는 3일간 물도 먹지 아니하는 금식을 치르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규례를 어기는 것이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죽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아수에로 왕은 긍휼을 베풀며 그를 사랑함으로 규를 내밀어 그를 왕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왕은 생각하였죠.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왕에게 나아온다는 것은 반드시 그 목숨에 준하는 그런 소원이 있을 것이다 여긴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를 보자마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 요구가 무엇이냐, 네가 나라의 절반을 요구하더라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때 이 에스더의 대답은 오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만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에스더는 3일간 금식하며 민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지며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5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로다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왕은 급히 하만을 부르고 에스더가 준비한 그 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여서 또한 에스더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모든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죠. 과연 우리가 자기 목숨을 던져서까지 구하는 그 소원이 무엇일까? 아수에로 왕은 너무나도 궁금하였던 것이죠. 이 에스더는 또다시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내일 다시 한 번 더 잔치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만과 다시 참여해 주십시오. 그때는 내 소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들여서까지 구하는 그런 소원이 무엇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옷을 나누고 못을 받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에스더는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나아갔죠. 과연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일날 기도하며 간구하는 내용이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이 땅에서 장수하여 건강하게 오래 살며 자녀가 잘되고 성공하고 부자되는 것, 그것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간구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만은 장대를 높이 달고 거기에 이 모르드개를 달려고 하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의 계획대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죽은 이는 사망 권세 사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들을 통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25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바로 작은 한 사람의 에스더가 되어져서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금식하며 엎드리는 그런 작은 에스더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